왔네? 이런 데서 뵙네요? 누구? 에이, 저 모르세요? 저 고혜미요.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교수님 수업 연장 받았던. 제가 선생님 처음 뵙고 제 엑스남친 삼동이랑 되게 닮았다고 막 그랬었는데? 아, 그랬나? 제가 교수님 수업 재수강 받고 싶어서 일부러 시험지 백지로 내고 F 맞았었단 말이에요. 저 진짜 기억 안 나세요? 글쎄요. 헐, 섭섭해요. 전 그때 F 맞은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뻔도 했었는데. 이제 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. 아마 제가 작년보다 조금 더 예뻐져서 못 알아보시나 봐요. 제가 그때보다 젖살도 좀 빠지고 요새 성숙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. 어머, 이런 걸 붙여가지고 다니세요? 애기같이? 잠깐만. 괜찮은데? 교수님, 괜찮으세요? 안 다치셨어요? 아, 괜찮아. 어머, 교수님, 핸드폰 사셨어요? 예전에 삐삐만 갖고 다니시더니? 많이 발전하셨다. 뭐, 그렇게 됐어. 그러면 저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제가 다음에 문자 칠게요. 그건 좀..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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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주세요. 네? 응? 알려주세요. 네? 010에... 도민주 씨, 나한테 할 말 있다 그러지 않았어? 어? 어. 어떡할래? 나 지금 시간이 딱 되는데. 지금 얘기할래? 아니면 영원히 나 안 볼래? 선택해. 잘 가고. 아, 뭐야, 저 썬캡 아줌마. 천성이 짝퉁처럼 생겨가지고.